안녕하세요. 호두마루TV의 호두마루입니다. 단독주택의 모든 것,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계단의 책꽂이 만들기입니다. 지금 앞에 보이시죠? 이 계단은 2층에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. 그래서 칸과 칸 사이를 조금 띄워서 이렇게 책을 띄울 수 있게 처음부터 계획을 했습니다. 보이시죠? 그래서 사이사이를 잘 이용해 주어서 책을 띄우도록 해놓았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꼭 책꽂이를 만들지 않더라도 이렇게 책을 띄우면 인테리어로도 좋고 또 책을 넣을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습니다. 자, 좀 위에서 보았을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. 보이시죠? 주로 아이들의 책이 많이 꽂혀 있는 편인데요. 이렇게 책을 다 끼워 놓았습니다. 칸칸이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한 발씩 올라가면서 책을 끼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. 그래서 책을 좀 끼우려면 칸과 칸 사이를 조금 끼워야 될 거니까 그만큼 계단의 높이가 약간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해 놓으면 그만큼 다양한 책을 수납할 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러한 계단 반대쪽, 즉 앞쪽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. 저희 집은 계단 양쪽으로 똑같은 사이즈의 방이 두 개가 있는데요. 오른쪽에 있는 방입니다. 아이들 방으로 쓰이는 공간인데요.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계단이 보이는 그 앞쪽에 보이는 책꽂이입니다. 그래서 계단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? 그 아래쪽에는 조금 비어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는데요. 그러한 공간에다가 역시 이렇게 원목으로 책꽂이를 만들어 두었습니다. 그러니까 계단 사이사이의 칸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앞쪽에 보이는 비어있는 칸에다가 이렇게 책꽂이를 짜 넣으면은 그만큼 이 공간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계획을 할 때 이런 아이디어도 조금 넣어서 한번 반영을 해보신다라면은 그만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되겠습니다.